네, 보스턴 레드삭스가 2018년도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아일랜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또 우승을 또 이렇게 했네요. 신기합니다. 네, 리틀 아일랜드. 네, 이번에 뭐 라이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유, 그걸 또 보셨군요. 아, 이 다저스 이 똥팀. 아, 나 이거 제가 우선 우리 박찬호 선수도 옛날에 네. 저기 다저스에 있었고 뭐 네. 우리 유현진 선수도 있어서 네. 이제 다저스 팬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 저는 진짜 88년도서부터 다저스 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그 타미 라소다 감독이 있을 때부터 다저스 팬이었는데 네. 그때 한번 우승하더니 지금까지 소식이 없네요. 그렇군요. 네. 88년도, 98년도, 2008년도 30년째. 네, 30년째. 와. 88년도가 30년 전이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렇군요. 30년째 팬, 반평생을 팬을 하셨는데요. 네, 뭐 와. 오늘 네 어쨌든 이번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했다는 네. 소식을 전하면서 네 그리고 한화 팬들은 정말 즐거운 시즌을 네? 보내셨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겠어요. 한화가 공격 루트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날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너무 좌지우지돼서 성적이 그래서 네. 좀 그런데 그래도 뭐, 가을 야구에서 1승을 거뒀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들 좀, 큰 의미를 네, 주더라고요. 그것도 네. 십몇 년 만인데 뭐. 그렇죠. 이게 뭐 4천 며칠 만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화 팬들 다들 즐겁게 야구 보실 수 있는 시즌 보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저스 팬들도 뭐 아쉽지만 또 2년 연속 네. 준우승했으니까 좀 진짜 좀 억울하긴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야구 시즌도 이제 클레이튼 커쇼를 잘라야 돼. 아, 네, 이제는 또 축구가 또 본격적으로 한참 또 물이 오르고 있는 시즌이니까 야구 끝나서 아쉬우신 분들은 이제 해외 축구로 갈아타셔서 뭐 프리미어 리그나 프리메라 리그나 네. 재밌는 해외 축구 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덤 멕시코 플레이어 시리즈 계속 해볼 건데요.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어 모델입니다. 정말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이죠. 이거는 뭐 슈퍼스트랫의 성향 기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험싱엄이 맥펜 플레이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약간 기대를 해봄직 하다가도 포페로가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던 걸로 봤을 때는 이거 좀, 약간 뭔가 겉으로는 기대되는데 막상 까보면 별게 없나? 뭐 이런 모델일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은 또 의외로 싸요. 뭐 픽업 많이 달아놓고 가격대가 좀 올라갈까 했는데 116만 1000원의 건속과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92만 9000원이니까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포페로 올라간 모델보다. 그냥 픽업의 구성에는 돈을 안 받고 포페로 올렸을 때만 5만원씩 더 받는 약간 그런 정책으로 예,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쭉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두께 44+2mm, 12플랫 뒤뚤레 75mm고요. 자, 바디 엘더 사용되어 있습니다.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색깔이 이뻐요. 네,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국방색. 네. 네. 그렇습니다. 지판에 메이플이고요. 이게 통넥인가요? 통넥입니다. 네, 통 네. 통이네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지판 공률은 일단 241mm 9.5인치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인데 뒤쪽에 스컹크 라인이 들어가 있는 통넥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2mm 너트너비,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프 브렛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2 험버커가 두 개가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 싱글 코일 마그넷 싱글이 딱 하나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게 5단 픽업 셀렉팅을 했을 때 좀 독특해요. 네. 픽업의 셀렉팅 자체가 스플릿이 되는데 규칙이 좀 없어요. 이게 지금 두 개입니다. 험버커고요. 이렇게 하면 이 싱글하고 바깥쪽 요 앞, 네, 요 앞쪽 네. 예. 네. 가운데 넣으면 싱글 하나. 이렇게 넣으면 요 안쪽 안쪽 여기 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무조건 스플릿 되면 오른쪽 게 먹는다고 생각. 내 쪽으로 먹는다고 생각.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2단과 4단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독특한 네, 그런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무게 여기를 네 무게를 달아볼게요. 이 그래도 픽업이 많이 달려서 그런가? 무거운 것 같은데. 6364? 예? 예? 10g 차이요? 예. 63인 거 아니야? 보통 이런 경우는 64가 맞을 것 같아. 혹은 64 넘어가. 6이라거나. 예.
와, 6-1. 아, 그걸 그렇게 못 맞추나. 야, 63이거나 6-1하거나 이랬는데 6-1이야. 와.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 이건 못 이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러면 못 이겨요, 이건. 진짜. 와. 험벅고 네. 소리가 아주 뚱뚱한 게 좋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요 2단이 4단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 에릭 클랩톤도 쓸 수 있겠는데. 아주 싱글초지 좋습니다. 큰일 났다. 네, 이게 좋은데요. 2단. 망했다 망했어. 마샬. 아우, 2단 4단이 이건 뭐 코러스. 게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쓸모 있는 소리 다섯 개가 나오는군요. 네, 정말 쓸모가 많은 기타네요. 네. 쓸모가. 뭐 확실히 톤 자체는 지금 포페로 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 거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HSH가 위에 저기 메이플 말고 포페로가 있으려나요, 이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오면은 그건 더 강력한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나오면은 그때 요거 다시 한번 들고 나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물론 이거 활용도가 되게 좋긴 좋은데 포페로 소리를 계속 듣다가 들으니까 약간 조금 하이가 더 뻗었으면 좋겠는데 좀 비었죠. 조금 예, 빈 느낌이 살짝 그게 아쉽나? 라는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신나는 느낌으로 락킹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험싱어.
사운드로 잘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쓸모있는 소리가 많다라는데 동의하고요. 이게 소리가 조금 더 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계속 포페로를 듣다가 다시 메이플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네, 2243화의 그레치 일렉기타 싱크로매틱 아치탑 G100C 모델 광현씨 나왔을 때 편인데요. 그때 광현씨가 수염 무시무시하게 길고 나왔었죠. 네, 좌스콰 우피폰님이 리뷰 시작할 때 웬 못 보던 얼굴이 있었는데 누군가 했더니 재즈 엄마 조광현 씨였군요. 그런데 수염 기르고 빨간 모자 쓰니까 이를 어째 영락 없는 슈퍼마리오로군요. 게다가 저 첼로같이 생긴 기타에 예쁜 재즈 치시니까 참 뭐랄까 아스트랄하네요. 조광현 한줄평 만돌린 치는 마리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지만 많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만돌린 치는 마리오 많지만 네, 많지만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에릭 크랩튼도 칠 수 있는 홈싱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단 4단만 쓰잖아요 에릭 크랩튼.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또 메이플렉에다가 네. 포페로를 달고 와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포페로를 달고 오면 비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포페로 안 나오는 거 아니고 아 그럼 나오긴 나오겠죠. 자, 네. 그럼 어쩌면 저랑 8.5, 네. 9.0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네. 이게 만약에 포페로가 나오면 그때 점수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한 점수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물론 되게 활용도가 좋습니다만 활용도가 좋은 것만으로 9점을 드리기에는 다소 뭔가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찐득한 파워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테크니컬하게 더 뭔가 활용도가 높을 걸 예상을 예, 했었는데 테크니컬하진 않네요. 2, 4단은 생각보다 좋았는데 1, 5단이 약간 조금 너무 조금 더 튀어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저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HSH 험싱어 메이플 플레이어 텔레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펜으로 넘어갑니다. 자 1펜으로, 엄청 이쁩니다. 네 요새 1펜이 일맥상통이라는 말을 자꾸 들을 만큼 네. 멕시코 팬더와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어떤 또 핫한 사운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스트라이프 스트라토캐스터거든요. 그 위에 줄 쫙 가 있는 거. 네, 핑크색 줄이 아주 예쁘게 가 있네요. 아, 이쁘다. 네, 다음 시간에 1펜 스트라이프 모델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